안녕하세요. 이나오리엔탈 모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리하고 뛰어난 조작성의 AC 속도 가변 모터 US2 시리즈를 소개드립니다. US2 시리즈는 디지털 표시 패널과 설정 다이얼을 탑재해 사용이 편리하며 모터와 드라이버를 연결하는 배선이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터의 출력은 6에서 90W이며 속도 제어 범위는 50Hz에서 90에서 1400rpm, 60Hz에서 90에서 1600rpm입니다. US2 시리즈는 디지털 표시 패널과 설정 다이얼을 탑재하여 1rpm을 직감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뉴얼을 보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조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치 조작 하나로 스타트, 스톱이나 회전 방향의 전환이 가능하며 외부 스위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모터와 속도 컨트롤러를 연결한 후 전원에 연결하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합니다. 모터와 속도 컨트롤러는 커넥터로 원터치 접속하며 모터와 속도 컨트롤러의 길이는 최대 10m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의 콘덴서가 내장되어 있어 결선을 위한 수고를 줄일 수 있으며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US2 시리즈는 저소음으로 간결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합니다. US2 시리즈에 사용된 모터, 속도 컨트롤러는 자체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음 억제에 필요한 주변 기기를 최소화할 수 있어 설치에 필요한 수고나 비용,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US2 시리즈는 클로즈 루프 제어를 통해 속도를 컨트롤하며 레이트 제너레이터에서 항상 회전 속도를 체크하여 부하가 변동하더라도 설정 속도를 유지하도록 컨트롤합니다. 유용한 기능으로는 가감속 시간 설정기로 모터의 가속 시간, 감속 시간을 설정하여 기동 정지 시 부드러운 동작이 가능하며 모터의 이상 발열, 접속 불량, 락이 설정된 경우 알람을 표시하여 모터와 속도 컨트롤러를 보호합니다. US2 시리즈는 고강도의 하이포이드 기어헤드를 사용하여 토크가 향상되고 저소음을 실현하였습니다. 침탄 처리된 기어를 사용하여 기존 제품의 기어헤드와 비교하여 토크, 허용 레이디얼 하중, 엑시얼 하중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중공축 타입은 부하축의 양쪽 끝에 컨베이어 구동 롤러를 부착할 수 있어 설치 공간을 더욱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리엔탈 모터의 US2 시리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